시편 37편 16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라. 아멘. 늘 말씀해 보니까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제가 요즘 계속 이제 고난과 광야, 어제 그 금요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 같이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벌써 부정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면 뭘 걱정해요? 응? 엎드러질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넘어졌는데 이거 여기서 더 큰일 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인간이 완벽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을 것 같으세요?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애들 키워 보니까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점점 조금만 이제 돼도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제는 뭐 부모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제 자식들은 크면 클수록 뭐예요? 부모로부터 독립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지만 우리 사람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괜찮다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어떨까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약할 때나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뭐 이제는 여유 있고 먹고 살만하고 뭐 힘든 거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냐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인생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패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패턴인 게 아니라 어떤 육신의 본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유행과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난이 당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고생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살려달라고 또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면 또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 패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게 적절히 고난이 필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좀 이제 괜찮다 싶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걸 봐도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야,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만나고 그 고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 가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평소에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이 믿음을 쌓아놔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쪽 길, 이런 길을 가라. 너는 이런 길을 가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신 것을 그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같아도요. 저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예를 들면 같은 부모가 같은데도 아들끼리라도 그 아들 우리 뭐 전하 집사님 쌍둥이잖아요. 아들 쌍둥이에 또 그 밑에 또 아들이잖아요. 아들만 셋이고 그 위에는 쌍둥이인데도 그 쌍둥이의 삶이 같을까요? 달라요. 성향 자체가 달라. 아니 부모가 똑같은데 어떻게 예? 아들이 다 같은 아들인데요. 완전 얘기 들어보면요. 원투 쓰리가 완전 다 자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이 다른 것이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같은데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삶이 다를 수 있냐 이거예요. 왜요? 각자가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나는 이런데 왜 둘째는 이러냐, 둘째가 이런데 나는 왜 셋째,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뭐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때요? 영화로 말하면 주연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여기서 나온 배우가 저기서 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악역했다고 이쪽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 악역으로 나와요? 아니에요. 또 어때요?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는 계속 나쁜 역할로 나오는데 어떤 드라마에서는 또 좋은 역할로 나와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에서는 좋은 사람이 또 이쪽에서는 또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자기 같은 사람이라도 역할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가는 걸음과 그 길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목회자들은 삶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있지만요, 그들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요. 저도 제 아내랑 가끔 이제 신앙적인 걸로 이렇게 막 밤에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랑 나는 다르다 이래요. 당신 나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나는 온갖 집회 지금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나는 미국에서 누가 오거나 어떤 외국의 강사들이 오면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당신은 나 만나서 연애할 때 그때 2000,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나랑 벌써 이 출발이 다르다. 출발이 달라. 왜 나는 이런 게 있고 왜 당신은 그런 게 없냐? 무슨 좀 어려움을 겪으면 왜 당신은 편하고 나는 왜 어려움을 겪냐고. 우리는 지금 출발이 다르다. 출발. 나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자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요, 각 가정마다요, 다 달라요. 그 가정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첫째를 이렇게 키워놓으면 둘째는 이렇게 첫째 방식으로 키우면 되겠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첫째한테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다 끌려가거든요. 첫째니까. 첫째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뭐. 근데요, 첫째 키우는 방식으로 둘째 통해요? 안 통해요. 둘째는 막 고집이 더 세고 막 이거는요. 저 요즘에 혜긴이가요 집에 오자마자요. 이제는 막 애가 좀 컸다고 옛날에는 이제 그 자기 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뭐야 차를 자기 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타는 걸 집에서 탔는데 한 작년 초인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하나 사다 줬거든요 중고로 아주 싸게. 근데 그걸 옛날에는 발이 안 닿아가지고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발이 닿는지 집에 오자마자 딱 키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여튼 막 앞뒤로 쿠션을 완전히 붙여놓고 지금 막 난리야 지금 막 피아노를 다 박살낼 것 같아 여기서. 어제도 너 피아노에다 한 번만 더 자동차 박으면 너는 이제 몽둥이 침실에다가 이제 거긴 안 박겠다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계속 집에서요 진짜 운전을 해요 애가 좀 있으면 이거 막 제차 운전할 것 같아요. 그냥 거실 그 공간 안 되는 데서도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냥 그래서 그래 야이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너무 심한 거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막 새벽 1시에도 진짜 막 운전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이라는 게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동양 스타일 이 여러분 이 제가 치유 상담에서 때 배운 게 뭐냐면 이 동양 문화랑 서양 문화랑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럼 동양 문화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집단이에요, 집단. 서양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할때제 마음속에 어떤 그 가졌던 그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군대식으로 뭐를 강조해요? 집단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뭐 우리라는 말을 늘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집이라는 게 말이 돼요? 네? 기성도님.
우리 집이면 공유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자고 먹고 해야지 우리 집이지. 나의 집이지. 내집 가자 이래야지 우린 뭐라 그랬고.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라면 친구랑 나랑 공유해야 되잖아.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자고 해야지 우리 집이지.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아무 때나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 집이면 친구가 아무 때나 들어오고 먹고 자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 집이죠. 우리 엄마가 말이 돼요? 내 엄마지? 이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란대잖아. 가끔 그런 데잖아요. 나 우리 와이프한테 가야 돼. 우리 와이프. 아니 내 와이프지. 우리 와이프는 뭐야? 부인을 공유해?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 머릿속에 집단 그 항상 이 집단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은 뭐 이기적인 거고 그것은 굉장히 어떠한 뭐 집단에서의 어떤 질서를 깨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이 군대식 문화가 집단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이름만 대면 어떤 큰 교회 한 교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 얘기해 보면 꼭 자기가 그 담임 목사님 신앙이야.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자기 얘기인지 그 담임 목사님 얘기인지 내가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들어보면은 꼭 자기 얘기를 그다 단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고 있어. 담임 목사님 간증이 자기 간증이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간 제가 제 간증을 했다고 그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아니죠. 그건 제 간증이죠. 제가 가끔 정태희 교수님 간증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제 간증이에요? 아니죠. 그건 그분 간증이고 나는 내 간증 따로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그 상대방의 그 간증이나 그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 목사님 있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꼭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좋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여러분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같이 나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뭉뚱그려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적인 문화를 보면은 철저하게 이말 자체가 우리라는 것보다는요, 나 아니면 뭐예요? 너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 아니면 뭐예요? 유잖아요. 유. 다 유잖아요. 유. 엄마도 유고 남편도 유고 부인도 유고 그렇죠? 자식도 유고 나 아니면 다 뭐예요? 유예요. 다 너야 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그 미국에서 오는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분들은 늘 내가 누구냐. 이번에도 그 마이클 목사님 저도 뭐 처음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추워 죽겠다고 주일날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뭐그 추워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내 보니까. 근데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반팔 입고 와서 설교해. 반팔 입고 와서. 여러분 안 덥니? 철저하게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될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죠. 교회에 속해 이런 또 그것이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받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철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 그리고 어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어떤 집단, 이 나라 민족을 고민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혜상담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첫 번째로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좀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살리자, 나를. 제가 보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내가 살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거꾸로 돼 있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게 물론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열 사람을 상담하는데 그 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이랬으니까 다 그 공식으로 짜맞추면 상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키우면서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 방식대로 너도 이렇게 살아라? 통합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DNA가 다르고요. 성향이 달라요. 내가 두려움이 많다고 해서 자식도 두려움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나가 내 성향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남들도 이럴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면 등장인물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지만 똑같은 삶을 패턴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때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능력받고 난리 날 수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이라고 처음에는 고난 있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거.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그들의 삶은 끊어질 것이다. 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결국은 이 땅의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우리 1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 여기서 의인들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복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축복, 영혼의.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정말 믿음과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어차피 그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다. 오늘 이 붙드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 나를 잡아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붙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다 다를 거예요. 어려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풍부함,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우리가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기근의 날에도 환난 때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뭔지 알아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뭐 숙제 했냐 안 했냐, 청소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막 씨름하잖아요. 그러다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숙제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청소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이냐? 존재를 바꿔놓으면요, 청소하지 말래도 청소하고요,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하고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남들이 뻔한 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평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기엔 남들이 보기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길을 나타내 보이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